맛으로 갑질이면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합격을 드릴게요. 눈이 너무 즐거운데요. 벌써 합격인가요? 네. 저는 좀 더 보겠습니다. 보기에만 예쁜 게 아니라 양도 푸짐합니다. 어머.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맛이겠죠? 이렇게 즐기면 되는 건가요? 아직 멀었죠, 나오려면은. 어머. 아니, 저기 나오네요, 법 요리. 아하! 언제나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따라왔습니다. 오, 뭔가 묵직해 보이는데요? 합격입니다! 묵직하면 합격인가요? 우한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신선한 갑오징어로 만든 갑오징어 돌판구이입니다. 우와! 탱글탱글한 식감과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갑오징어와 두툼한 돌판의 운명적 만남! 눈으로 먼저 맛보시겠어요? 저도 흔들리는데요. 맛있겠다. 맛있겠으면 먹어야지요. 뜨거운 돌판 위에서도 굳건히 맛과 향을 지켜낸 갑오징어 돌판구이. 그 맛 어떤가요? 탱탱하지만 질기지 않아서 좋습니다. 여러 쭈꾸미도 있고 생선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중에서는 통통한 갑오징어가 최고죠. 갑오징어가 갑이죠. 맛도 갑, 존재감도 갑. 이래서 갑이었나 봅니다. 특별한 맛의 주인공 만나봐야죠. 짜잔.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가 가장 맛있다는 갑오징어. 이때 잡은 갑오징어가 창고에 가득한데요. 가장 맛 좋을 때 잡아 영하 50도씨의 급냉에 보관해 두고 1년 내내 사용하는 거지요. 아, 원래 저기 생물은 싱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오징어는 달라요. 오징어는 빨리 손질해서 넣지 않으면 색깔이 빨리 변해요. 선도가. 냉동고 밖으로 나온 후 10시간쯤 지나면 딱 손질하기 좋을 정도가 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오징어계의 갑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갑이네요. 미끌미끌한 촉감 때문에 생물일 때보다 살짝 얼어있을 때 손질하기가 쉽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지혈제로 쓰셨어요. 상처 났을 때 이거를 수저로 싹싹싹 긁어가지고 그 상처 난 부위에 올리면 피가 딱 멎었어요. 연체동물인 오징어과 중에서 뼈가 있는 건 갑오징어가 유일하답니다. 그런데 뼈뿐만 아니라 또 뭔가를 따로 챙겨둡니다. 눈알인가요? 이게 뭘까요? 먹물주머니. 갑오징어에서 나오는 먹물주머니. 아, 이거는 왜 안 버리고 먹어요? 아, 이거 다 쓸 데가 있어요. 먹물소부터 뼈부터 내장까지 버릴 데가 한 가지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 없는 귀하신 몸이라 또 한 번 갑으로 인정. 이제 본격적인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육수를 만들 텐데요. 재료들을 통째로 넣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갈아서 썼어요. 근데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걸 가르면 농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갑오징어 뼈도 육수를 끓일 때 넣는다는데요. 이제 재료 본연의 맛이 우러나도록 끓여주면 됩니다. 양념의 기본이 되는 육수 준비가 끝났다면 각종 재료를 더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양념을 다 넣고 버무려서 한 달 동안 숙성을 해서 씁니다. 아, 숙성 한 달이나요? 네, 그래야 제맛이 나거든요. 어떠세요? 차이점 보이시나요? 네. 촉촉해졌는데요? 양념장까지 완성됐다면 갑오징어와 함께 조물조물 잘 버무려서 차곡차곡 돌판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마무리. 벌써 막 기대가 됩니다. 매콤 달콤한 양념장에 탱글탱글한 식감 자랑하는 갑오징어가 만나 돌판 위에서 펼쳐지는 맛의 유혹. 아니, 그 유혹에 저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저도요. 요즘 입맛이 살짝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요즘 딱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볶음밥, 역시 마무리는 볶음밥이죠. 볶음밥을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볶음밥 들어갈 배는 따로 있잖아요. 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룽지처럼 겉에 바삭하게 살짝 익혀줘야죠. 그리고 살짝 떠서 먹으면 환상이죠. 환상이네요. 가는 맛이 더 무섭다고 했던가요? 부지런히 먹다 보니 어느새 배가 꽉 찼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라 남녀노소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맛인데요. 오, 진짜요? 그런데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요? 바로 양파김치를 살짝 올려서 함께 먹는 겁니다. 오호, 양파김치. 볶음밥은 물론이고 갑오징어에 싸 먹어도 맛의 조화가 끝내준다네요. 갑오징어 볶음을 양파김치하고 함께 싸서 먹었는데 그 맛이 최고였습니다. 정말 조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갑오징어가 가장 맛있었는데요. 부드러워서 거기에다가 양파김치를 곁들이니까 배가 된 것 같아요, 맛이. 새콤 달콤 아삭한 이 집의 별미, 양파김치입니다. 갑오징어 돌판구이의 맛과 풍미를 한층 더 살려주는 맛의 승부수라는데요.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저희가 묵은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부안의 재료를 쓰려고 보니까 널린 게 부안 양파더라고요. 여기는 주변에 다 양파밭이거든요. 어, 양파 엄청 좋다. 와, 오, 이렇게 좋아요, 양파가. 와, 맛있겠다. 이걸로 김치 담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니, 사장님 얼굴만 한데요? 어, 맞아요. 근데 내 얼굴만 하죠. 아니, 사장님 얼굴 작으신 거 아니에요, 또? 태풍을 맞고 자란 부안 양파는 단단한 육질과 풍부한 단맛을 자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큰 양파만 골라 김치를 담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아, 왜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빠져버려. 이렇게. 양파 뿌리 부분이 남아 있어야 김치를 담갔을 때 맛이 일정하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 우리 집은 양파 김치를 절굴 때 바닷물로 절구거든요. 어머. 그래요? 어디는 짜고 어디는 안 짜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닷물로 간을 하면 간이 똑같아요. 일정해서 맛있어요. 변치 않는 맛을 위한 주인장만의 비법입니다. 양파김치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재료는 일반적인 김치를 담을 때와 똑같습니다. 딱 하나, 마늘, 파, 생강이 안 들어가는 것만 빼고요. 양파니까요, 그렇죠? 좀 타나? 양파와 맛과 성질이 비슷한 건 넣지 않는다네요. 맞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어떻게 갑오징어 요리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처음 여기 와서는 머물 곳이 없었어요. 실패를 하고 트럭에다가 참 둘이가 몸을 싣고 단상만 들어야 보니 내가 가진 거는 없어도 자원이 많더라고요. 남편의 고향으로 무작정 내려와 바닥부터 도전했던 날들. 이제 함께했던 남편은 떠나고 없지만 그가 준 많은 것들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개발한 음식과 또 당신이 선수 지은 이 집, 그리고 이 집을 찾아오시는 손님. 그러다 보니까 이 역을 접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을 잊지 않고 매일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고요?